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은 지질이 저번에 만들었었던 진공 챔버를 가지고 안에다가 무엇을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댓글들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었던 게 바로 액체괴물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플러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지금으로는 액체괴물, 슬라임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많이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진공 챔버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들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구르트 치즈 젤리라는 액체괴물이에요. 제가 이거 실제로 고르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 어? 먹는 건가? 정말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세 설명을 읽어보는데 사과가 즙 터지는 맛 느껴볼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터진다고 해가지고 마동석이 두드려 팰 것 같진 않은데 치즈에다가 젤리에다가 막 맛을 느껴볼래 하면은 입에다가 넣고 느끼라는 거지 피부로 느끼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했는데 진짜 눈꽃만한 글씨를 잘 읽어보니까 먹지는 말해. 와 진짜 어린 친구들이 실수로 정말 입에 넣을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오, 야야야야. 와, 세상에 미친. 와, 이런 거를 색깔을 좀 다른 색을 할 걸. 이거 너무 가래뱉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지금 수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단 특성이 상당히 다른 액체 괴물들을 많이 준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로는 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흐느적흐느적거리는 이런 친구로 준비해왔어요. 진공 챔버 안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나오라 이 콧물아. 와, 야, 요동치는 거 봐. 미친 거 같아. 와, 나와라 이씨. 그지 같은 거. 요구르트 컨셉이어가지고 병 입구가 좁은 게 너무 그지 같아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상당히 흐느적흐느적 거리기 때문에 속에 갇혀있는 기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 상황인데요. 뭐 백문이불여일견 어떤 결과 나올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0.08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고요. 기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 네.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장난 아니게 올록볼록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네, 안쪽에 있었던 기포뿐만이 아니라 수분들이 이렇게 기화가 돼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좀 징그럽다, 야. 대박. 와, 이게 뭐야? 진공기가 거의 0.1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스테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징그럽죠? 네, 공기를 빼봤는데요. 안쪽에 기포들이 전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방울을 이루고 있고요. 쬐깐한 녀석들은 안쪽에 있는 수분들이 어느 정도 기화를 해서 자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기를 다시 재주입을 시켜주도록 할 건데요. 간다! 으악, 징그러. 오야. 자, 녀석을 보면요, 표면이 상당히 곰붓방처럼 돼가지고 저그의 스포링풀처럼 발표면같이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차가워. 처음처럼 어떻게 잘 돌아왔네요. 흐느적흐느적 거리는 이 콧물과 같은 액체괴물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라요. Nope. 무슨 액체괴물이지? 릴렉스, 펀, 해피. 되게 무슨 물엿처럼 상당히 점도가 있어 보이죠? 오케이. 이래서 사람들이 액체괴물 하나 봅니다. 속에 기포들이 상당히 많이 갇혀있다라는 거를 육안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느낌의 슬라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밸브 조절을 해준 다음에 바로 스위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번엔 정말 해괴망측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거품들이 지금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와 세상에. 여러분 정말 지저분하고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와 이게 뭐야. 공기를 전부 끄집어내 봤는데요. 와 안쪽에 기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팽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와겔 요리에서 나올 법한 그런 끔찍한 비주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숙성된 딸기잼 같기도 하고요. 공기를 다시 재주입을 해가지고 또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바람 너무 많이 들어왔다. 짜자잔. 네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 액체괴물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팽창한 공기들이 마저 다 빠져나가진 못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히 커다란 변화는 못 느끼고 아까랑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약간 딸기잼 같은 친구야 잘 가라. 짜잔 감귤꿀떡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아까랑은 네 정말 구성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젤리들을 넣어줬는데 아 뭐야 이거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아, 핑크색이랑 느낌이 같네요. 같은 회사 거기도 하고 말랑말랑하지는 않는데 잠깐만 털뭉치로 되어 있는 딱딱한 느낌입니다. 아니 모르겠다. 자 그래도 데코레이션이니까 이렇게 감귤 꿀떡으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야 뭐 먹을 것도 아니고 계란 노른자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녀석은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 노란 색깔 노른자 같은 친구들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오, 네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쪽 거품이 되게 웃긴 게 네, 노란 색깔 지금 노른자 같은 부분에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안쪽에 모든 기체를 빼도록 했고요. 자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노른자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포가 많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상외로 핑크 색깔보다 엄청나게 몸집이 두세 배 정도 불어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공기를 재주입을 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갑니다! 우와 와 공기가 조금만 들어갔는데도 얘들이 벌써 희마리가 사라진 게 보이죠? 우와 세상에 진공 챔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별의 별 실험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원상복귀를 했는데요. 약간 좀 애가 팽창을 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엄청 괴롭혀봤는데 모르겠다. 오, 안쪽에 기포가 많이 사라진 느낌도 들면서도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 소리야 이 뭐? 네 아무쪼록 첫 번째 진공 챔버를 이용한 실험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안쪽에 내용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액체 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독특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액체 괴물이 또 있으면은 몇 번 더 한번 실험을 진행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더 잘 봐가지고 다음엔 어떤 녀석이 이 진공 챔버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 댓글들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